오늘은 교수님을 실망시키는 대학원생의 성의 없는 문서 작성 탑10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서식, 형식, 폼에서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문서 작성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때 문서 작성의 기본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서 작성의 기본은 정확해야 되고요. 2번은 경제성, 즉 간결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3번이 거기다가 이제 아름답게까지 하면 좋다는 거죠. 신비성. 이게 기본이고 그 기본보다도 더 앞서는 기본이 바로 뭐냐? 서식의 일관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를 혼자 작성하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동 문서 작성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에티켓인 거죠, 문서 작성에. 그게 바로 이 일관성을 잘 유지하는 거다, 신경을 쓰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작성의 기본의 신비성, 그리고 명료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거죠. 일관성을 잘 유지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식의 일관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거나, 혹은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잘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제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문서 작성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이런 게잘 보이는데, 그런 작업들을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처음에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 안 고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고 자기는 틀린지 모르니까 이런 걸 고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문서 작성을 다한 다음에 그런 거를 좀잘 보는 이제 주변 친구들,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 그러니까 탑10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런 예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몇 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좀 과장을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바로 보이죠? 또 바로 안 보이는 학생들도 이렇게 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틀렸나요? 바로 글자 크기죠, 글자 크기.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 크기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점프를 하죠, 여기 이 부분이. 글자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어떤 단어 하나만 이렇게 글자가 큰다든지 뭐 이럴 때는 더 찾기가 힘든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쭉 써보면 이런 일이 잘안 생기겠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두 가지 문장을 합친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문단을 합친다든지 혹은 어떤 이제 긴 문장을 자기가 다시 쓰기 싫으니까 다른 데 있는 문장이라든지 어떤 심볼이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할때그 형식을 지키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페이스트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그 형식이 원래 있던 형식과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글자 큰 형식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버리면 그냥 글자 큰 대로 그대로 있겠죠. 그럼 이건 틀린 거죠. 이걸 이제 잘 고쳐야 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글자 크기가 중간에 제각각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실수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신경을 좀 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경우랑 비슷하죠. 이 경우에는, 이 문단은 이쪽 크기였다가,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갑자기 글자가 커지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좀 과장을 했는데, 지금은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큽니다. 그러니까 눈에 쉽게 띄는데, 1포인트 정도 더큰 경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문서 작성을 그렇게 오래 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 민감한 사람들은, 1포인트 정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 바로 눈에 띄는데, 이게 잘, 이런 거에 둔감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작성을 한 다음에, 전체를 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한번 다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 여기서는 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글자체가 이렇다가 이 다음에는 또 갑자기 글자체가 달라지죠, 이만큼. 그 글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가다가 글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해요. 그 이런 실수들은 뭐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자 종류, 그러니까 폰트 스타일이 중간에 바뀌는 이런 실수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처음 몇번할수 있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실수를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칠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제가 좀 과장해서 적긴 했는데 줄 간격이죠, 줄 간격. 줄 간격이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제 넓어지죠.
여기는 요만큼 들으셨죠? 여기는 요만큼 들으셨죠? 들여쓰기가 일관적이지 않죠, 여기가. 여기는 적게 들여쓰고, 여기는 많이 들여쓰고. 그럼 안 되겠죠? 들여쓰기를, 요만큼 들여쓰려면 요만큼 들여쓰고, 계속 요만큼을 들여쓰든지, 아니면 요만큼 들여쓰려면 요만큼 들여쓰든지.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들여쓰면 이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많이, 그 웬만한 단어, 한문 단어 정도 들여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충분히 들여쓰기를 하고, 그거를 일관되게 모든 문단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일단 여기 들여쓰기는 이제 제대로 됐죠, 여기. 들여쓰기는 일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여기 이제 문제점은, 여기는 이제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오른쪽도 여기는 붙어 있는데 여기는 들쭉날쭉하죠. 이게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양쪽 맞춤이 잘못된 거죠. 양쪽 맞춤을 이렇게 쓸 거면 모든 문단에 이렇게 써야 되고, 아니면 모든 문단에 왼쪽으로 맞춰 쓰기 한 거거든요. 이거는 왼쪽 맞춤, 이거는 양쪽 맞춤. 그럼 양쪽 맞춤을 할 거면 여기도 양쪽 맞춤을 하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들여쓰기 하면 여기도 왼쪽으로 들여쓰기를 하든지. 들쭉날쭉 여기는 이랬다가 그 다음 문장은 이랬다가 그 다음 문단은 또 바로 됐다가 들쭉날쭉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이런 거에 좀 둔감하다 그러면 좀 여기에 자기가 더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고, 자기가 아무래도 이게 힘들다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 프로토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자 크기는 제대로 했는지, 크기를 다 전체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똑같이 하고, 이그 다음에 글자 폰트 종류, 글자 종류를 제대로 했는지 또 맞추고, 그 뭐가 있었죠? 들여쓰기를 제대로 했는지, 또 여기 양쪽 맞춤을 제대로 했는지, 이거 5번 제가 하나 좀 까먹었는데, 양쪽 맞춤을 제대로 했는지. 아, 아까 참 그게 있었죠? 줄 간격. 그래서 글자 크기, 글자 종류, 줄 간격, 들여쓰기, 양쪽 맞춤.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메뉴를 만들어서 이거를 탁탁탁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주기 전에 적어도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안 하고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화장을 하잖아요. 뭐 화장 안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화장을 하잖아요. 그게 에티켓이잖아요. 기본적인.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맞춘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에티켓을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이 경우는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언뜻 보면 또 이것도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인트로덕션의 파트인데, 인트로덕션의 섹션, 여기 인트로덕션은 볼드체로 되어 있죠, 볼드. 근데 여기는 또 볼드체가 아니에요. 여기 노멀로 되어 있죠. 즉, 섹션 서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섹션 서식이. 여기는 볼드체였으면 여기도 볼드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노멀로 있으면 여기도 노멀로 하든지 해야지. 어디에는 볼드체로고, 어디에는 노멀로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가 여기는 크게 하고, 여기는 작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는 이탈릭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탈릭으로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섹션 서식이 섹션마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섹션마다 제각각의 서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게잘안 보여서일 수도 있고, 즉 둔감한 거죠. 그두 개가 사실은 뭐 서로 연관된 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섹션 서식이 좀 이상한 경우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이거에 보면 이제 results and discussion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subsection이 있는데, 그 subsection의 이쪽이 이제 italic, 이쪽 italic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italic, italic 좋아요. 근데 여기는 italic 붙여서 바로 여기다가 지금 붙였는데, 여기는 지금 다시 새로운 줄에다가 시작했죠. 이게 서식이 안 맞죠? 여기는 바로 붙여서 하고 여기는 새로운 줄에 시작을 하는. 그 subsection에 일관성이 없죠. 그 이런 것도 일관성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바로 붙였을 거면 다 바로 붙, 여기도 이렇게, 여기 PO가 여기 시작할 게 아니라 바로 붙여서 파이오니어링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언더스탠딩을 여기 새로운 줄로 시작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타겟 저널이 있으면 그 저널마다 그 이러한 서식을 어느 정도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시된 포맷에 최대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이런 섭섹션까지 명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자기가 한 가지 스타일을 정했으면 그 스타일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또 뭐가 잘못됐나요? 이 경우에는 이탈릭도 괜찮고, 이탈릭도 괜찮고, 들여쓰기도 괜찮고, 새로운 줄에 다 시작했어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잘못됐죠? 이건 사실 뒤에도 다룰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캐피탈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도 캐피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캐피탈, 소문자, 소문자죠. 대문자 있으면 여기도 대문자를 써야죠. 이런 것들 굉장히 둔감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 학생들이 허다해요. 여기는 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는 지금 여기 점이 없죠, 점이. 이런 점이나 혹은 콤마.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콤마가 없는데, 콤마가 없는 거는 사실 더 심각한 경우.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콤마가 있고 없고가 이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이냐 아니면 제한적 용법이냐를 결정하거든요. 칸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이기 때문에, well understood 되는 그래비티를 말하는 거고, 칸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gravity인데, physics of gravity인데, physics of gravity는 well understood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칸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건 뜻이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경우고, 이거는 이제 단수 실수인데 여기 점이 없는 거는, 이런 것들도 있으면 안 좋겠죠. 이런 그 서식 실수를 하면 왜안 좋냐면은, 안 좋은 선입견을 준다는 거죠. 어떤 선입견이냐? 성의가 없다. 실제로는 성의 있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하나 빠뜨리는 바람에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같이 문서 작성을 하는 공동 연구자들에게 성의가 없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줄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점 하나 빠뜨려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준다는 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한 다른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글쓰기의 내용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의가 없거나 불신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실수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점을 빠뜨린다든지, 콤마를 빠뜨린다든지. 이 마침표 및 콤마 생략. 이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언뜻 보고 지금 뭐가 잘못됐지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다른 거 다른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지금 이 두 군데가. 그러니까 엑스트라 공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불필요한 여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Extra space.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런 경우 왜 생기냐면 이제 지우고 붙이고 새로운 단어를 지우고 새로운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공백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자세히 살펴봐야 되죠. 사실은 Grammarly.com 이 프로그램 있죠? 문법 체크 프로그램. 이걸 사용하면 이런 엑스트라 공백들은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백그라운드에 깔아서 돌리거나 아니면 여기 자기가 쓴 거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여기에다 넣고 한 번만 스캔을 하면 이런 거다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자기가 이런 걸잘못 본다 그러면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는 지금 붙어버렸죠, 여기가 지금. 스페이스가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도. 여기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거죠. 앞이랑 완전 반대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필요한데 필요한 공백이 없는 거죠. 이런 실수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런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실수들은 충분히 없앨 수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걸잘못 본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래머리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혹은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 많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면 이런 거다 잡아주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쉽게 잡아주거든요. 이런 거를 돌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런 걸잘못 본다 그러면 항상 문서 작성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전에 이런 거 돌려서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은 다 잡아주고 주는 게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공백을 생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다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죠. 근데 여기는 스페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 여기는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다 없게 사용을 하든지 다 있게 사용하든지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영어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스페이스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기가 그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한글을 작성할 때는 스페이스 없이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어를 할 때는 그냥 자기 하나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스페이스를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또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유닛을 쓸 때, 그러니까 숫자와 유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220km다 그러면 여기 띄웠죠. 근데 여기는 지금 2017년에는 400km다 이렇게 붙였죠. 여기는 붙이고 여기는 띄우고 일관성이 없죠. 다 띄웠었든지 다 붙였었든지 해야 되는데 유닛 같은 것도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이렇게 띄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띄워 쓰겠다. 자, 여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유닛이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잘못됐죠? 뭐. 여기 보면 지금 보세요. 여기 Cold Atom Labs, CAL 다 대문자로 썼죠? 근데 여기는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걸 ISS라고 했는데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썼죠. 그러니까 다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쓸 거면 여기도 대문자, 대문자 쓰든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대문자라고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건 대문자, 소문자의 일관성이 기대되는 경우다.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여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목, 논문 제목을 쓸때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보면 뭔가 일관성이 없죠. 여기 대문자 썼다가 나머지 소문자, 소문자 썼다가 갑자기 여기만 대문자. 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러면 안 된다. 여기는
대문자 다 대문자 쓰는 것 같다가도 여기는 소문자 소문자죠.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 이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처음에는 대문자 쓰고 다 소문자 썼으니까 이건 아무 문제 없죠.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저널에 따라서는 논문 제목에서는 이렇게 캐피탈라이즈 하기를 원하는 저널들도 있어요. 그 저자들한테 자유를 주는 저널도 있지만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저널도 있어요. 그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end라든지 of라든지 더 이런 데는 소문자죠. 근데 이거는 접속사라든지 전치사는 소문자로 쓰고 나머지 중요한 단어는 다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것까지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 접속도 상관없이 전치사까지도 관사까지도 다 대문자, 무조건 다 대문자로.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여하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이것도 제가 과장을 했는데 이건 쉽게 보이겠죠. 근데 이런 것도 여기는 지금 제가 과장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짝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제가 과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검색하면 되는데 살짝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형식, 이 경우는 이제 색깔이고 형식이 글자 형식이 가다가 달라지는 거죠. 그저 앞에서 글자 폰트, 그다음에 크기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일원인데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 색깔. 그다음 또 여기는 뭐죠? 여기는 가도 잘 가다가 여기만 이탈릭이죠. 물론 어떤 특정 부분을 일부러 이탈릭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냥 단순 실수인 경우죠. 잘 가다가 여기만 이탈릭으로 된 거죠. 자,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언뜻 보면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보면 이제 여러 개가 나열되죠. 이게 그래비티, 랄라티비티 이렇게 되죠. 나열될 때 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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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이렇게 칸마, 엔드 앞에 칸마가 붙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붙여주는 게더 오피셜하기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주기로 했었으면 여기도 붙여야 되겠죠. 여기도 레이저스, 세미컨덕터스, 앤 트랜지스터면 여기도 붙여야 되겠죠. 콤마를 붙이기로 했으면. 아니면 안 붙일 거면 여기도 안 붙이든지. 근데 여기는 붙이고 여기는 안 붙이고 이게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즉 여기를 나열할 때 나열 형식이 일관적이지 않다.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어떨 때는 콤마 붙여주고 어떨 때는 안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물론 우리가 지금 탑10이라고 했지만 실제 10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죠. 여기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샘플이 메탄올 솔벤트다. 솔벤트. 메탄올이죠, 메탄올. 메탄올 했다가 여기는 이제 MEOH로 메탄올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화학자들 사이에. 근데 어디에는 메탄올, 어디에는 MEOH, 또 어디에는 또 메탄올 하다가 또 어디에는 MEOH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MEOH라고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MEOH라고 써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외에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일관성 있게 됐을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figure, 그러니까 이 sentence는 figure 2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figure 2라고 돼 figure 2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 sentence를 보면 schematically shown in figures, 여기는 점을 찍었어요. 점에 따라서 figure라고 다 풀어서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figure 점 이렇게. 여하튼 어떤 건든지 좋은데 저널의 포맷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는 점 찍어주고 여기는 다 풀어서 주고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이것도 그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이제 두 번째에 해당 됩니다. 이런 실수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해요, 학생들이.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 여기 보면 이제 figure 점 했는데 여기는 지금 figure 다음에 또 점이 없죠. 일관성이 없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거 다점 찍었는데 여기에는 점을 찍어줬는데 여기는 점을 생략한다든지. 이건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것도 그왜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figure 1인데 여기는 figure 점 2.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죠? 여기는 다 풀어서 줬는데 뭐가 문제죠? 네, 여기는 지금 점을 찍어줬는데 여기 점이 없죠. 점을 누락한 거죠. 자,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여기에 지식이 있어야만 알수 있는 건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딱 보면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구나라는 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이게 이퀄라이죠, 이퀄라이. 이퀄라이인데 다 풀어서 썼죠. 이거를 줄여서는 이.퀄라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풀어서 썼으면 여기도 다 풀었어야 되겠죠. 여기는 p점 해서 안 풀어서 썼는데 여기만 풀어서 썼어요. 일관성이 없죠. 그니까, 둘다 풀어서 쓰든지, 아니면 둘다 약자로 쓰든지. 여기 약자로 썼으니까 여기도 약자로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외에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예, 또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둘다 이제 약자로 쓰는데 또 뭐가 잘못됐죠? 이건 이제 앞에서 본 경우인데. 요거는 이탈릭이고 있고, 요거는 이탈릭으로 안 했죠. 둘다 이탈릭으로 하든지, 아니면 둘다 이탈릭으로 안 하든지, 한 가지를 결정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된 문서 작성 사례들을 살펴보면, 글자 크기, 글자 종류, 줄 간격, 들여쓰기, 양쪽 맞춤, 섹션 서식,
마침표 혹은 콤마를 생략하는 경우, 생략이 아니라 누락이죠. 누락화시키는 경우, 불필요한 여분의 공백, 필요한 공백을 누락시키는 경우, 대문자, 소문자,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 글자 형식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색깔이라든지, 얘기를 나열할 때 콤마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한다, 그러면 민감하게 될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고, 자기 지금까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앞으로 이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머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자, 이것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걸 좀 읽고 적어도 우리 그룹의 대학원생들은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